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네. 잘 변하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밖으로 표출하지 잘 않고 뭐 이러면서 본인을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그 생각입니다. 이제 변하는 게 이제 그 노화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잘 오는 것 같은데 생각이나 행동, 뭐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진짜 맞아요. 사람 안 바뀌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 맞아, 맞아.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맞아.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거머리 짐승은 야, 거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험해보고 뭔가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범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는 없겠으나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는 맞아요. 여지가 있고 맞아요. 그 정도 선에서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성격을 바꾼다라고 해서 원래부터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뭐 무슨 막 진짜 인싸의 삶을 살고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 돼갖고 그렇게 기본 틀 자체를 깰 수는 없겠으나 아 너무 뭔가 내가 이런 성격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노력해서 적어도 여기서 요만큼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노력 자체는 전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그 약간의 움직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 잘 또는 쉽게 그런 말이 일단 변하기는 할 수 있다.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는 노력 자체가 그렇죠. 무리인 거지. 그래도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긴 대로 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좀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래도 어제보다 작년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늘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옷이 바뀌었잖아요. 체육복 많이 입었잖아. 뭐, 그럼 뭐 이런 류의 그런 거 말고 생겨먹기를 아 이렇게 생겨먹은 거 말고 이 안쪽이 아, 그렇죠. 그럼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뭐 사실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느껴요. 저는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기대를 안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이만큼의 범주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쉽지 않을 뿐이지 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좋은 기타를 만들기 위해 기타 회사도 노력하고 아 그럼요. 기타는 잘 바뀌지 않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약간의 그 노력을 통해서 같은 가격대에서 더 좋은 기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모든 기타 회사에 남아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기타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아주 좋은 기타를 만드는 훌륭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콜링스입니다. 콜링스. 콜링스의 대표 OM2H. 사실 그때 뭐 D바디도 괜찮았었지만 OM바디가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들어왔던 게 다 나갔어요. 맞아요. 심지어 제 지인도 여기서 원래는 그 저먼 스프루스를 사가려고 하시다가 저먼 스프루스 탑이 진작에 나가가지고 그냥 기본 OM2H 모델을 사갖고 가셨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드라마 음악의 거장, 네. 우리 김모 감독님이. 네. 그렇죠. 김모 감독님이. 가져가셔서 엄청 잘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OM2H 모델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준비를 해봤고요. 시리얼 넘버 32002 모델입니다. 자, 예전에 썼던 OM2H 관련 모델들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이렇게만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새로 들어오는 대로, 왜냐면 이것도 이제 그 커스텀샵급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렉 기타도 보면 500만원급 이상의 커스텀샵 기타들은 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OM2H 모델 2019년 2월 7일 날 처음으로 했었고요. 기본 모델이 507만원입니다. 기본 모델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딱 OM 바디에 시테카 스프루스탑,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이렇게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2넥이 기본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특수 스펙들로 가면은 뭐 토레파이드가 나오고 에디론닥이 나오고 딥바디가 나오고 저먼 스프루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이 붙는 거예요. 기본 모델 570만원이었고요. 지금 기본 모델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600이 넘어갔어요. 이제 570에서 615. 이거 아마 그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뭐 목재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뭐 이펙터나 그런 기어들도 전기 기기들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생각이 있다면은
오히려 서두르는 게 지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콜링스 너야말로 UHD 4K 이렇게 드렸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가 우리가 막 이제 막 한참 그런 어떤 막 썸네일 네, 막 열심히 만들고 막 이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남삼나일 이게 무슨 얘기냐, 남이 쳐주 남이 세 번 쳐주고 내가 한번 치면 딱 좋은 기타, 누가 쳐줬을 때 좋은 기타 8.5 나왔고요. 역시나 이때 당시에는 그 하이엔드 기타들이 높은 점수를 못 받았던 게 가성비 때문에.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M2H 트레디셔널 모델이 있었고요. 트레디셔널은 이제 토레파이드 시트카스 프루스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이건 660만원이었고요. 명호 씨는 할머니의 무등산 수박, 저는 마냥 차가운 줄만 알았던 콜링스의 반전 8.5 9.0. 그 다음에 OM2H A입니다. 이게 에디론 닥스 프루스가 들어갔던 모델이었고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났죠. 명호 씨는 너의 테일은 디테일이었구나. 네, 9. 저는 남1나1 남3나1에서 1대1로 바뀌었어. 그래서 9.9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OM2HA의 에디론 닥스 프로스의 딥바디입니다. 다른 애들이 이제 이 그 OM바디가 98mm예요 100m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딥바디는 이제 112mm가 되면서 한 14mm, 15mm 정도가 더 두꺼워요. 명호씨 너야말로 예술품이구나. 이거 사면 진짜 치다 울겠다. 소리가 너무 좋았죠. 9.0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얼마인데 이게 9.0, 9.0이 나와. 9.5, 9.0이 675만원이었죠. 그러니까. 네, OM2H G 모델 이게 이제 저먼스 프로스. 저는 그때 이게 역대급이라고 이게 진짜, 생각했었고 진짜 너무 좋았고 네. 642만원에 명호씨는 정말 좋은 아날로그 컴프 사운드. 저는 OM2H 길티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9.5, 9.5가 나왔어요. 이 가격에 미쳤던 거죠.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저먼스 프루스. 그래서 사실 그때 여기서 컬링스를 가져가셨던 우리 감독님도 저먼스 프루스가 이미 팔려나갔다는 사실에 너무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고 계속 컬링스 그 기본 모델 사가시면서도 아 저먼 샀어야 되는데 저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끝까지 하셨던 오늘 근데 저먼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요. 자 오늘 OM2H 615만원 어차피 예전에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스펙은 가볍게 올도록 하겠습니다. Made in USA 100.5cm 전장 1.87kg 98mm 두께 76mm 뒷둘레 OM바디 시트카스 브루스탑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하이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빤딱빤딱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넥 니켈 웨이벌리 16:1 기어비 헤드머신 본넛 44.5mm 에보니 지판 14인치에서 2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공률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미디엄 니켈 실버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고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펙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없어. 콜링스 특유의 그 사운드 있죠? 이 여섯 줄이 이렇게 눈앞에 탁 튀어나오는 느낌. 맞아. 진짜 4K죠. 네. 진짜 좋아. 네. 약간 뭐랄까 보청기 끼고 듣는 느낌. 그러니까 귀에 여섯 줄의 사운드가 우르르 들어오고 들어오죠. 아 이게 실제로 들어봐야. 네 그렇죠. 네, 남삼나일 되게 부담스러운 사운드예요. 틀리면 바로 티가 나는 만큼 아라리 살아있는 주민들끼리 살아있는 바로 그 사운드. 맞아요. 이거는 배음이 막 엄청 많거나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 여섯 줄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운드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봐. 이게 대박이죠. 이제 특히 핑거 아르페지오 할 때 한알한알 꽂히는 그 느낌이. 그렇죠. 사실 스트로크 말고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기타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튜닝온을 많이 나가죠. 오. 물론 스트로크는
괜찮습니다만 핑거가 진짜 압도적인 와, 압도적이에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솔로 멜로디 한번 쳐볼게요. 와우. 사실 이거 이런 식으로 멜로디 기타로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 좀 그 바디의 용도에 대해서 그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는 분들이 좀 아하. 계신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디바디기는 스트로크에 좀 더 잘 어울리고 OM 바디는 이런 핑거와 솔로 플레이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섞어서 쓰면 안 되냐?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됩니다. 괜찮은데 이 스트로크 스트럼이라는 거는 좀 더 넓게 쫙 펼쳐지는 사운드가 더 매력적이다 보니까 안아주는 느낌과 디바디에 네. 이렇게 딱 쳤을 때 울림이 쫙 퍼져나가는 이렇게. 그 사운드가 좀 더 스트로크 성향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로 몰려드는 옹골찬 성향 자체가 이런 멜로디 플레이나 이 핑거 플레이를 할 때 훨씬 더 맞아요. 매력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디바디나 OM을 구비를 해놓고 쓰실 때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 정체성에 맞춰갖고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스위칭 하시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역시나 매력적인 사운드였죠. 사운드가 이게 되게 맛있지 않나요? 그죠? 알이 이만한 게 툭 나오는 느낌이죠. 아, 돌직구 같은 사운드.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뭐 늘 말씀드렸지만 콜링스의 이런 해상도나 알이 굵은 이런 성향 때문에 치기 쉬운 기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손 안에서 이 소리들이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지니까 사실은 맞아요. 정말로 좀 자신의 이 기타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연주력 측정기입니다. 맞아. 이 기타가 안 좋게 느껴진다면 연주력이 좀 안 좋은 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연주력 측정기래. 어. 연주력 측정기. 거의 그렇지. 스카우터에 스카우터. 스카우터네 스카우터. 그렇습니다. 맞네. 아, 그 한두 평인데? 여러분들의 못 치는 기타 실력을 감춰주지 않아요. 콜링스를 사가지고 가실 거면은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좋아. 아, 근데 이 정도 기타 있으면 연습 열심히 하셔야죠. 안 하는 사람 많더라. 아,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천만 원짜리 가져가서도 팽팽 놀리는 사람. 아, 그렇긴 하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바로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신 건가요? 네, 요거 광수. 광수. 네. 콜링스로 광수. 좋지.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광수 들어봤고요. 역시나 깊이감 있고 아주 네. 알이 굵은 선이 굵은 사운드 좋았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아까 인 씨가 얘기했죠. 스카우터. 저는 그 낼름 받아 먹어야 되겠죠. 생각하십시오. 네, 스카우터입니다. 네, 연주력 측정기. 저는 이런 느낌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섯 줄이 늘 콜링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줄이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섯 개 줄이 날아오는 느낌. 육룡이 나르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점, 평균 점수 76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70점대 중반을 넘었어요. 사운드 점수는 역시나 뭐 35, 34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OM2H 오랜만에 스쿼드로 해보니까 또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OM2HG,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 당시에 나왔던 OM 모델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응. 개인적으로는 저의 원픽, 네, 저먼스프로스입니다. 저먼스프로스 시리얼 넘버 32023 모델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